걱정 안 납니까? 장금이의 간다 간다 쇼 간다. 안녕하세요, 장금이에요. 제주도의 관광지에서 눈탱이 안 맞는 가성비 현지인 식당 왕방식당, 새석각 왕방식당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또 4년간 맛집 리포터의 또 그런 저의 이 안목으로다가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와세요, 팔로팔로미. 안녕하세요. 오, 진짜 석쇠 보이네. 와, 불량, 옆에 있는데 불량이 막, 불쇼, 불쇼. 아, 언니가 왔습니다. 통목씨. 팀별명 말할 것? 어떤 좀. 지금 언니가 되게 고분고분 시키는 거 다 해서 엄청 착한 줄 아는데 지금 이미지 관리 중이에요. 찍어, 찍어, 사진 찍어. 지금 손목 예쁘게 나오고 있어, 손목 예뻐. 짠짠. 8,000원 양이 맞습니다. 제주 흑돼지인데 양이. 엄청나. 닭갈비. 숯불, 완전 숯불. 8,000원에 딱 고기 많지 않나? 이 정도면? 이분은 거짓말 안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소신 있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말을 믿어주셔도 돼요. 네. 밑반찬이 뭐뭐 나왔냐면 애호박, 그리고 두부조림,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그리고 도토리무, 고생채, 고추, 우생채랑 고추랑 같이 여기 쌈이랑 싸먹으면 맛있다고. 잘 먹을게요. 리얼 불맛. 사장님 불쇼하는 거 맞잖아. 이건 리얼 불맛이야.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맛이야. 이게 뭐지? 이게 닭갈비 백반. 캠핑 가서 닭갈비 구운 맛. 불에다가 캠핑 가서 불피워가지고 구운 맛. 나들나들. 진짜. 불향이 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야. 근데 제주도 오면 밥값이 좀 비싸잖아. 응, 근데. 근데 잘 나와. 이분은 거짓말 안 하는 분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모르시는 분이야, 이분은. 8,000원에 제주도에 이렇게 흑돼지 먹을 수 있는 데가 현지 맛집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한번 퍽이기는 했는데 요만큼. 1인분 많이 나왔어. 캠핑 가서 삼겹살 먹고 남은 거에다가 고추장 넣고 때려 박아가지고 아빠가 고추장 찌개 끓여주던 그 맛인데? 흑돼지 들은 거지, 여기다가 흑돼지. 이거 껍질 붙은 흑돼지 이거 붙은 거.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님들이 많이 오신댔는데 완전 이거 일하시고 저녁에 이거 쫙 먹고 소주 쫙 먹을 거인데 싸야겄네, 싸야겄네. 고기가 언니가 새속각에서 가까운 거 얘기 좀 하래요. 새속각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 고기 넣고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또 생채랑 이거 부추를 늘어하셨으니까 쌈을 숯불 향이 뚫고 나와요. 쌈을 뚫어버렸어, 숯불 향이. 아나 내가 전구지를 좋아하는 사실을? 관심 없대요? 관심 없대요. 어? 다 좋아한다. 아닙니다. 나 까다로운 입맛이야. 나 까도녀야, 왜 이래. 내가 올해 느낀 불맛 중에 가장 최고 불맛이야. 아, 우리 언니가
언니가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있어도 잘 먹을 것 같은 맛이라고. 이분이 또 여행업에서 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하모투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온갖 여행지를 다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은 말이시라고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점심보다 여기가 맛있는 것 같아. 나 당금이에 간다 간다 시원 간다. 쇠소각 왕방식당 쇠소각에서도 가깝고 비싼 거, 그러니까 비싼 거는 한두 끼 드시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진짜 싸고 저렴하고 맛있는 곳.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뭘 할 말이 없네요. 안녕. 아, 깜짝 놀랐어. 쓰다듬어 달라고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철부대 안 봤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된장.